보겠습니다.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 자, 앞에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망상, 환청 이런 거 있는데 그 밑바닥에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 뭔가 이 감정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처음엔 공포, 두려움, 공포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가 세상살이가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얘들이 겁을 먹는다. 두려워진다. 공포, 두려움, 공포가 생기는데 이것이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면 두 가지 감정이 따라온다. 했잖아요. 하나가 무력감에 빠지게 되거나 또 하나가 분노. 그래서 공포와 무력감과 분노와 요게 이 애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이 망상과 환청의 밑바닥에 있다는 게, 이 불편한 감정이 있고, 이 불편한 감정은 왜 생기느냐?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되면 불편한 감정은 안 생겨요. 항상 기대가 좌절될 때, 원하는 게 좌절될 때,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불편한 부정적 감정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불편한 감정과 욕구 좌절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불편한 감정과 이 욕구 좌절, 자, 그래서 이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이 불편한 감정과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좌절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로 따지자면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좌절된 욕구라고 하는 게 소화가 안 된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소화를 시켜준다는 게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 이건 소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다 괜찮아가 수용이에요. 아, 그래. 남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 아, 욕할 수 있지. 욕할 수 있지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한다고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괜찮아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 하면 문제가 아닌 것도 안 돼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로 전락한다는, 둔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께 자제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괜찮아가 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아, 소리 지를 수 있지. 소리 지르도 괜찮아. 아, 저렇게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지. 불편해도 괜찮아. 괜찮아가 되면 막상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돼로 가면 괜찮은 게, 나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노선을 어떻게 택할 거냐의 문제예요. 내가 괜찮아 노선으로 갈 거냐, 안 돼 노선으로 갈 거냐. 내 노선을 확실하게 택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부터도 끊임없이 노선이 괜찮아 가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괜찮아 노선으로 가면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괜찮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역으로 안 돼로 가면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돼가 착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얘들이 발병했을 때가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원래부터 애들이 착한 애들이라고요. 부모한테 순종적인 애들이고.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남들과의 학교에서도 그렇고 까탈스럽지 않은 애들이었다고요. 얘들이. 좀 애들이 단순하고 융통성이 없고 그래야 답답한 게 있지만 얘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남들하고 싸우려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보고 많은 애들이지.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자기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본인한테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근데 모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면 선순환, 악순환. 이건 그냥 하나의 특성이라고요. 사람의 성격 특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평화주의자로 태어난 거예요. 착한 애, 남하고 안 싸우는 애, 자기 손해보고 많은 애, 뭐 그 다음에 좀 융통성이 없는 애, 고집이 센 애, 좀 남들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관심의 주제가 좀 다르네. 아무튼 이런 좀 애지만
이런 애인데 이게 환경과 잘 만나서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자기 한 군데에 뭔가 몰두함으로써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환경에서 막힐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이 흘러가는 걸로 비유하자면 물이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길 찾아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중간에 가로막혔다. 그럼 이제 물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 섞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흐름이 좌절되고 섞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병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관심사와 자신의 이런 특성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고 선순환으로 안 풀리고 이게 벽에 부닥치고 계속 주변으로부터 쥐어박히고 하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한 감정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고 욕구가 좌절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음식물로 따지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자꾸 쌓이다가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결국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미 발병한 시점에서 얘는 안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쌓인 게 너무 자기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발병을 했는데 이제 발병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면 병이 낫게 한다는 미명하에 이제 안대가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재발할까 봐 두려워서 병을 고쳐야 된다고 애들의 행동에 안 그래도 얘들은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안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 거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와서 안에 쌓인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사는 애들이에요. 쌓인 게 많았는데 병이 딱 발병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애가 약해 보이잖아요. 한심해 보이고 지 혼자는 의사결정을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려고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안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이만큼 채여있는 애한테 이걸 이제 발병하는 순간에 아 자는 안에 뭐가 많이 채여 있구나 소화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안에 소화가 안 된 걸 싹 끄집어내줘서 소화를 시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된 게 이만큼 지금 채여 있는 데다가 안 돼 안 돼 안 되러 가서 더 많이 이제 채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그래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되면 참고 이만큼 소화가 안 됐는데 자꾸 여기까지 차니까 온순했던 애들이 싸나운 애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도 살겠다고. 더 이상 부모한테 순종적으로 갔다가는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이만큼 차니까 이제 결국 싸나온 애들이. 부모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말로 욕하다가 자기,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하게 안 해주고 이만큼 쌓였는데 자꾸 채이게 만드니까 결국 욕하는 걸로 안 되니까 폭력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폭력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안에 많이 쌓여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게 뭐냐? 다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망상이든 환청이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관계 아닌 게 없습니다. 얘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관계예요. 망상이 있다. 얘들이 걸탁 걸려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인간관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화가 안 되고 있고 아버님과의 관계 다 소화가 안 되고 딱 얹혀 있고 어머님과의 관계가 소화가 안 돼서 얹혀 있고 친구들하고 관계, 학교 선생하고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래들과의 관계 관계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게 딱 차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 이게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 어떤 전략으로 가게 되느냐면 자꾸 적으로 돌리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한테 소화가 안 되는 건 다 잘라내. 저 사람은 이래 불편하니까 안 돼. 잘라내고 저 사람 이래 불편해. 저 사람 이래. 계속 X표를 쳐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친구들도 다 X표 치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로부터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친구를 멀리해요. 그래서 쟤는 저래서 안 돼 하고 잘라버리고 쟤는 저래서 안 돼 하고 잘라버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X표를 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스스로가 고립되는 남이 고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남이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고립되고 스스로가 상상을 통해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좋게 생각 안 할 거야. 이뻐하지 않을 거야.
상상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운 존재로, 그러니까 자꾸 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이 불편한 거를, 불편하다 해서 자꾸만 내치는 거예요. 불편하다 해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못 사는 거죠. 사람이 못 사는 거니까 해결책은 결국은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차이를 결정짓는 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못 받아들일 때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직장이 없다, 남들과의 경쟁에 더 뒤처졌다, 친구가 없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뭐가 등등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나죠. 못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자꾸만 더 무너져요. 그래서 한데 결국은 아 나는 직장이고 난 백수다. 아무 일도 눈뜨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친구 하나도 없다. 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막 속상하고 자기도 막 못 견디고 하는 어느 순간인가 되면 드디어 아무리 자기 딴 할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궁리해도 안 되고 해보려고 한두 번 시도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결국은 어느 날인가 거의 이제 자포자기로 들어가죠. 안 되나 보다 이제 자포자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전에까지는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려서 계속 화가 나고 막 마음이 막 분란이 많았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그냥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수용이에요. 내 뜻 아니다. 알아서 이제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수용이에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단계로 가게 되고 가족분들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하라면 지 인생인데 지하라 살겠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가족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자, 제 이야기가 어찌됐건 이런 환각과 망상의 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부와 부인,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이런 불편한 것들을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안 받아들인다는 게 그래서 이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자기 경험, 불편한 대인관계 경험 이런 것들을 결국 수용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럼 수용한다는 것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의 음과 양을 다 인정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등등 이런 거죠. 음과 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음도 받아들이고 양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나 자신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타인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항상 세상은 음과 양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양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음은 안 받아들이려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자기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때때로 싫은 소리 하는 건 안 받아들이려 한다. 이런 거예요. 애가 집안에서 똑바로 처신처세하는 건 받아들이고 집안에서 뭔가 행동이 좀 뭐가 흐트러진 거라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양만 취하고 음은 안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돼. 자, 양만 취하고 음은 안 취하려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많으면 정답이 많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억수로 피곤해요. 우리가 같이 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같이 살기에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항상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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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항상 갔다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왜 저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 소리가 나오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서 나왔으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분별심, 주착심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분별심, 구분하는 거.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구분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해지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해지는 거고, 주착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꼭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면 그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한다는 것과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한다는 것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꼭 훌륭한 사람, 꼭 갖다가 뭐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한 게 나지. 착하기만 하진 않아요. 나도 때때로는 남들한테 화날 때에는 마음속으로 그냥 죽어버려라 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하고, 나한테도 악이 있다고요. 분노가 있고, 이런, 나한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잘했는 것 부분도 있고 잘못했는 부분도 있고, 남한테 남을 도와준 부분도 있고 피해를 줬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때로는 착한 사람이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고 때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때로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항상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어쩌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거기서 상처받았다고 내가 사람을 쳐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양도 받아들이고 음도 받아들이는, 이게 수용입니다. 수용을 못한다면 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못난 부분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응하기에 급급한 거죠. 자기는 항상 착한 사람이고, 항상 착한 건 나고 나쁜 건 너고, 잘했는 건 항상 내가 잘했고 잘못된 건 네가 잘못했고, 당사자들이 중간에, 이게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이면,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부족한 거, 나쁜 거는 다 딴 사람이에요. 나쁜 거는 엄마가 나쁜 거고, 아빠가 나쁜 거고, 친구들이 나쁜 거고, 나쁜 건 모조리 세상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내한테 불편한 감정만 일어나면 이건 모조리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항상 피해자인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딱 나누고, 나는 피해자고 저거는 가해자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거는 나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양만 붙잡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는 내 모습, 착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다 이거. 나는 좋은 것만 붙들고, 좋은 건 다 내 거고, 좋은 건 다 내 거고, 나쁜 건 내 거 아니고 나쁜 건 다 저거 거고, 나는 착한데 나쁜 놈 만나서 내가 이래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부모가 안 받쳐줘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이렇게 됐다, 나는 어땠는데 그가 그랬다, 그냥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양만 취하고 음은 다 내치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이 무너져 있을수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존심이, 자부심이 벼랑 끝에 섰다는 소리예요. 건드리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 잘못됐다는 소리를. 여기 바닥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만 취하고 음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우리가 실제로 자존심, 자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과 자부심이라는 용어는 요새는 구분하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속이 비었는데 겉으로 버티고 있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하고 자존감도 좋은 뜻으로 쓰죠.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자존감은 내가 실제로 내가 꽉 차있는 속을 표현하는 거고 자존심은 겉을 표현하는 거고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속은 비었는데 겉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을 겉으로 나라고 세우고 있는 사람 자존심 세다. 그 다음에 속이 꽉 찬 사람은 아, 저 사람 자존감이 꽤 높다. 또 자존감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한 자부심. 자부심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해도 아이고 예, 뭐 제 흠이 많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누가 툭 쳤는데 남이 자기한테 화내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치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저는 강의를 했는데 남들이 강의가 뭐 그런 식이냐라고 남이 나한테 비난을 한다. 내지는 내가 강의했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해주는다.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한번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비난하면 아, 내 강의가 좀 너무 지루했던 모양이다.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하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남이 자기를 비난해도 화를 안 내요. 그렇잖아요.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내가 좋게 사용하는 거. 내한테 나도 내가 100% 내가 온전하다라는 걸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나를 비난하고 들어오면 아, 내 부족함을 돌아보는 거죠. 아, 내한테 그래 맞아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 그 저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아, 당연히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한테 화내거나 하는 거를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남이 자기를 지적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혹시 자기하고 고칠 점이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면 전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을 비난하게 급급하고 바로바로 대처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음양을 자신의 잘난 점과 못난 점을 다 인식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여유로운 거예요. 타인의 잘난 점과 못난 점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너그럽게 타인을 안아주는 내 친구가 잘난 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걸 알면서 친구 관계를 하는 사람은 여유롭고 너그러운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 하면 친구니까 절대로 나한테 손해 끼쳐서는 안 돼. 이렇게 되면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봤다고 이때까지 10년, 20년 쌓아왔던 우정이 한순간에 우정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엄하게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엄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엄한 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야지 돼라는 걸 고집하면 그러니까 난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거죠. 사람들은 항상 시간 약속 지켜야지 돼. 시간 약속 지켜야지 돼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화를 많이 내겠죠. 나도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억수로 애를 쓸 거고 상대방이 시간 약속 안 지키면 화를 많이 내겠죠. 상대방이 시간 약속을 한 번 안 지켰다, 두 번 안 지켰다, 세 번 안 지켰다면 내가 제외시키겠죠.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 자, 시간 약속을 꼭 지켜야지 돼.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키면 좋지만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죠.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나도 사정이 안 돼서 나도 지키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상대도 시간에 늦는다. 자, 시간에 늦으면 벌써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4시 반이다. 자, 지금 시간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이 안 온다. 5분 지났다. 그때부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30분 지났다. 화가 억수로 1시간 지났다. 거의 돌지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가 나느냐? 지레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사실 자체로 벌써 내가 상대방을 X표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라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오다가 진짜 뭐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오다가 부득이한 어떤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좋은 자세죠. 4시에 지금 시간 약속을 했는데 안 온다.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나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면 될 거를. 만나서 들어가서 그때 가서 보니까 화를 낼 만한 일이다. 그때 가서 화내면 되고. 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 위로를 해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약속을 근데 꼭 지켜야 되느냐. 시간 약속을 한 번 안 지켰다, 두 번 안 지켰다, 세 번 안 지켰다. 시간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또, 돈 약속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은 돈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남의 돈 10만 원이든 얼마든 소홀히 생각하고 떼먹는 사람은 그건 애초에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된다. 돈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한. 이건 근데 나의 잣대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 돼요. 나는 그게 중요하고 그게 불편하구나. 를 인식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래야지 되라고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삶에서의 불편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자, 그렇다고 뭐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게 기준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바람직한 거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해요. 돈도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고, 뭐든지 삶도 하루하루 뭔가 성실하게 사는 게 바람직하고, 이왕이면 야동 안 보는 게 바람직하고, 이왕이면 화 안 내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게 바람직하다는 거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다. 일부러가 아니라 때로 어긋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가 되어줄 수 있는, 요게 음을 취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음과 양을 이미 더불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 약속 안 지키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돈 약속 안 지키면 화가 나고 화를 내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 나온다, 화가 나고 비난이 나온다, 이런 것이죠. 야, 그래서 수용한다는 거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스스로가 이게 다 이렇게 그릇인 바다와 같은, 부모님 항상 물이 되어줘야 된다. 자, 당사자가 부릴 때 부모님은 물이 되어줘야 된다. 물이 되어준다는 게 바로 수용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받아준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해와 같다.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내가 되면 좋죠. 내가 큰 바다와 같이 되면 내 자식도 품어줄 수 있고, 딴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면. 수용을 하면 근데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품어주는 만큼 남을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한테 관대한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해요. 사실은. 우리는 흔히 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박하다. 또는 남에게는 박한데 관대한데 남한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 관대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한 거고, 나한테 엄격한 사람은 타인한테도 엄격해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관대한 척한다, 절대로 관대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난다. 하, 뭔가 내가 뭐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화가 많이 난다. 어?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못 마쳤다. 또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형편없다. 내가 나 자신은 정해진 시간에 못 일어났다. 아침 기도 시간에 못 갔다. 내가 나 자신한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화가 나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 생활을 탁탁탁탁 해서 법칙에 맞춰 살라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남한테 막 욕,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살라고 이렇게 나는 애를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나 자신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만 남한테는 나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다. 참만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한테 엄격한 사람은 남한테도 엄격한 거예요. 관대한 척할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남이 시간에 늦으면 벌써 마음에 탁 걸려요. 저 사람 시간에 늦었네. 그런데 내가 다만 나무라지만 않을 뿐이에요. 입만 입으로 안, 속으로 체크 별사, 속으로 채점한 거예요. 저 사람 빼기 1점 채점했는데 겉으로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사건건 식사 매너가 저 사람 형편없네. 말만 안 하는, 불편한 내색만 안 한다 뿐이지 내 안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관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격한 사람만 체크해요. 관대한 사람은 시간 약속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늦게. 아, 늦게 와서 미안해요. 어, 늦었어? 지금 몇 시야?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대? 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앉아서 오거나 말고 나는 내 책 읽고 내 할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늦게 와서 아 미안하다 하니까 그때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이게 시간에 관대한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이 늦게 왔다고 입안 뺐다고 관대한 게 아니고 벌써 늦게 왔는데 확 4시 지났는데 왜 안 오지? 30분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아 그럼 30분 늦게 왔는데 아 그래 왔어 하고 내가 웃으면서 맞아줬다. 그러나 관대하다. 안에 벌써 언제 오는지 계속 시계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관대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계속 체크하고 채점하고 있었거든요.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건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나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나는 타인에게는 관대해. 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절대로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깐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대한 척을 끊임없이 해줘도 딴 사람이 내 앞에 오면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채점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관대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관대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되고 나의 못난 점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되고 그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이렇게 내가 내 잘못을 돌아볼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걸 내가 내 잘못이 떠오를 때 이걸 내가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아 그때는 나도 그래 철이 많이 없었네. 그때는 내가 참 많이 부족했었네.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참 남한테 잘못한 일이 많았었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에 대해서 특히나 이 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못 받아들이는 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수용을 하는 사람 못난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용의 중요성인데 자, 결국은 수용을 방해하는 게 뭐냐 왜 수용? 높은 도덕적 기준 지나치게 높은 기대 이런 건 수용을 방해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 자식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 지나치게 높은 기대. 이런 기대가 높게 되면은 결국은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의 기대가 높으면 자식은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도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끊임없이 무력감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와 제재가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래야지 돼, 저래야 돼 등 금지와 제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행동이 나중에 되면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감이 들고 마치 해도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는 것처럼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이제 한편 보자면 이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슈퍼에고예요. 슈퍼에고가 강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슈퍼에고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겉으로는 내가 도덕군자인 척하고 살지만 속마음에 이게 꽉 차있다고 보면 자기 속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슈퍼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경직되는 거예요.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못 넘어가고 엄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못 넘어 엄격하게 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무력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 이게 건드려지니까 이거 안 건드려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장벽을 찾는 방벽을 쌓는 게 이거 가지고 쌓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기대, 금지 속은 퍽퍽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을 반듯하게 만드느라고 기를 쓴다는 거예요. 남한테 내 이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려고 내 무력감, 열등감 안 들키려고 불안감, 죄책감 안 들키려고 겉으로 점점 더 이 방벽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식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걸 심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자식한테 기준이 높다. 자, 발병하기 전에는 서울대 가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계속 아침에 눈 떠서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던 부모가 애가 발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병나라.
병 낫기 위해서는 네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저래서는 되겠냐.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는 목표가 서울대 가라는 목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으면 지 복이고 안 나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꼭 병이 나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자체가 우리 애 서울대 보내겠다 마음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를 골병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애를 도와주시되 잘해주시되 제가 항상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은 데를 가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즐겁게라 서울대 가기 위한 공부하지 말고 재미있는 공부, 즐거운 공부,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이 나서 노력을 하더라도 병이 꼭 나아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노력하지 말고 네가 즐겁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그 노력을 해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우리 꼭 낫게 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흔히 이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가 애들 입장에서 더 버거워요.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자신의 그 어떤 거를 자식한테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위험하죠. 성공했던 부모가 자식도 자기처럼 성공하기를 바랄 때 이거 되게 버거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실패한 인생을 산 부모가 자식은 나처럼 안 살고 성공했으면 또 이럴 때 이것도 골아파지는 거고 이게 다 골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지가 그냥 좋은 거 하면서 살도록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부모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면 꼭 병이 낫게 하겠다고 부모가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모델 케이스 만들 거야. 병 깊을 거 낫게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부모가 하는 행동 자체가 애한테 끊임없이 무력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을 심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거 두 개는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런 감정은 다시 이런 거를 가져오는 거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한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먼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되고 채점표를 갖고 있지 말아야 되고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은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높은 기대, 실망감, 지나친 간섭 등을 자각하고 내려놔야 된다. 자, 왜 애를 있는 그대로 못 봐주느냐. 부모 자신이 자기 안에 이런 감정이 많을수록 애를 있는 그대로 못 봐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무력감이 많고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이 많으면 겉으로 이걸로 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이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틀에서 벗어나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틀 속에 가두려는 시도를 애초에 안 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정답이 없어요. 이래야 할 수도 있고 저래야 할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만이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가족분들이 내가 애한테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들일수록 결국은 내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간섭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못 봐주고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한테 간섭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왜 자꾸 애를 나무라지? 내가 왜 자꾸 애한테 자꾸 입을 대고 애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애가 잘못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 애를 낳게 이렇게 돼버리면 길이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고 자각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나무랄 때, 애가 꼴보기 싫을 때 그걸 통해서 꼴보기 싫어하는 자기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나는 왜 애를 관대한 눈으로 못 가지고 계속 꼴보기 싫으니 나는 왜 자꾸 애를 관대하게 못 넘어가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지? 잔소리하는 내 모습을 봐야 되고 애가 착한 심해 보이는 내 모습을 봐야 된다.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종류의 불안감, 죄책감, 열등감, 무력감이 있기 때문에 애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가 좌절된 욕구가 있고 미해결된 감정이 있다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애는 그냥 양반 꼬박꼬박 먹어주면 더 이상 할 거 없다 생각하면 돼요. 야간 먹은, 야간 먹어주는 애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것도 세월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부모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하다 보면 애가 약이 필요하면 먹게 돼 있어요, 지가. 지한테 필요한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가 약만 먹어주고 있으면, 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버려두면 지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애를 자꾸 건드리지 말고, 부모가 애를 건드린다고 애가 낳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노력해서 애를 세운 거는 소용이 없다니까. 10년 세월이 지나서 애 잘 세워놓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날라가요. 한 방에 날라가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주변에. 정말로 모델 케이스라고 해서 막 가족분들이 막 열성적으로 이런 교육 들으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해서 막 남이 뭐 좋은 노하우들 배우는 대로 집에 가서 애한테 다 써가지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르고 달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부모가 작정 계획 다 세워서 요래요래서 요 자격증 따게 만들고 요래서 어디 취직시키고 요래서 뭐 하고 막 작정 계획 쫙 세워가지고 자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딱 만들어 놨어요. 10년 세월 지나서 자식이 한 방에 날라요. 한 방에 그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때려쳐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 한 방에 스트레스 한 방에 무너져서 10년 세월 재발 없으면 내가 재발해가지고 다시 원점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봐요. 부모가 대신 세워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부모가 치맛바람이 많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 과외 선생 붙여가면서 해가지고 막 부모가 들어서 막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킨 애들이 나중에 가면 이게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이게 된 애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이 탄력이 붙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든 애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중간 가다가 중학교 가면 상위권 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선두로 나서고 대학 가면 또 더 좋아지고 이게 갈수록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공에 공을 들여서 했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억수로 잘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막 해도 잘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간신히 대학 넣었는데 대학 가니까 더 안 되고 그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중에 의대 보냈다. 부모가 그렇게 그렇게 노력해서 의대 보냈다. 의대 보내서까지 애 쫓아와서 의대 시험 대신 쳐줄 거고 다 할 거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애가 의사 돼서 환자 진료할 때 옆에서 진료 같이 해줄 거냐고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게 부모들이 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막 하는 이 부모들 극성 맞은 부모들처럼 조현병 발병해서 조현병 돌보는 부모님들 중에도 이 극성 맞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 꼭 낫게 만들겠다. 우리 애 꼭 재활 성공시키겠다 해서 부모님이 그림 그려서 갖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힘은 힘대로 들고 결국은 자식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직장 다니기 싫다는 말을 몇 년을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하는데 부모가 그래도 네가 직장을 가야 이게 재활에 성공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침마다 깨워서 직장을 보내고 그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어떻게 돼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자꾸 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거는 다 부모님 자신의 바로 부모님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나아야 될 것 같고 병이 안 나으면 세상이 불행해질 불행하게 살 것 같고 취직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직 안 하면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나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나 자신의 높은 기대,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애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나 자신의 이런 불안감, 두려움, 높은 기대, 실망감 때문에 애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자각하고 아 내가 이런 내 자신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높은 도덕적 기준, 지나치게 높은 기대, 금지와 제재 이런 게 겉으로 있고 내 속에 무력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이 나한테 많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해 줄 때 자식한테 이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돌아보고 끊임없이 이걸 자식한테 이걸 갖다 들이대면 자식한테는 이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대물림이 됩니다. 부모님의 불안감이 이렇게 해서 자식한테 불안감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열등감이 이 방법으로 자식한테 열등감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감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내가 이런 게 많은 사람이면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이거를 내게서 끝낸다 마음먹고 내게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식한테 불안감을 넘겨주느냐고요. 왜 열등감을 넘겨주느냐고요. 자식한테. 이걸 귀신이라 따지자는 거죠. 불안감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었다. 열등감이라는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었다. 내가 이 귀신을 내가 감당해서 내가 끌어안고 살면 되는데 내 불안감 내가 끌어안고 살고 내 열등감 내가 끌어안고 살고 그럼 내가 잘 다독거리면 야가 우리 자식한테 안 가르친대. 내가 내 불안감 내가 내 열등감을 못 다독거려서 내가 화닥화닥 난리를 쳐대면 자 온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내 화를 잘 끌어안고 내가 감당을 하면 이 화가 자식한테 갈 일도 없고 집안 식구들한테 갈 일이 없는데 내가 내 화를 감당을 못해서 파닥거리면 온 집안 식구들한테 화가 다 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도 그렇고 불안감도 그렇고 열등감도 그렇고 죄책감도 그렇고 내한테 왔는 이 감정은 내한테 오는 이 불편한 감정은 정말 두렵다. 내가 정말 미칠 것 같다.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 꼴을 보면 네가 평생을 이렇게 살게 될까 봐 내가 너무나 내가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미칠 것 같다. 내가 미칠 것 같으면 내가 끌어안으면 돼요. 미칠 것 같은 감정을 내가 끌어안으면 내 감정이잖아요. 내 안에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내 안에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미칠 것 같고 이거를 내가 끌어안으면 자식한테 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칠 것 같다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미치든 말든 간에 내가 끌어안고 뒹굴면 자식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끌어안으면 자식한테 안 갈 거를 이 답답해서 정말 열통이 터지는 이걸 내가 끌어안으면 자식한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통 터져 죽겠다고 그냥 내가 끌어안으면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답답함,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무엇을 불편한 감정을 내가 끌어안고 내 대에서 끝내겠다. 이건 자식한테 유산으로 안 준다. 자식한테 이거 안 물려준다. 내가 끌어안으면 자식한테 안 넘어가요. 내가 안 끌어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고 온 사람이 키니까 자식한테 너무 그게 자식도 화가 많은 자식으로 키우게 되는 거고 불안하다고 내가 막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식도 불안한 자식으로 만드는 거고 내가 죄책감이 든다고 맨날 갔다가 신세 한탄하니까 자식도 신세 한탄하는 자식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자식한테 대물림을 하느냐고요. 왜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열등감과 부모님 대해서 이걸 못 끝내고 왜 이걸 자식한테 대물림을 시켜주느냐고요. 내 대해서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넘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답답한 속은 부모님 선에서 해결하십시오. 부모님의 화나는 마음은 부모님 선에서 해결하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부모님 선에서 감당하고 끝내십시오. 자식한테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본인이 끌어안아야 돼요. 또 이거 내치려고 하면 이건 해결 안 돼요. 불안한 내 감정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고 화나는 내 감정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고 모든 걸 죄책감도 끌어안아야 돼. 다 끌어안을 때 내 대에 끝나는 거예요. 남한테 파편 안 띄고 내가 안 키고 내가 해결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불안하다는 거를 이거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내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온 사방에 파편이 다 튀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돼요. 불안이든 뭐든 간에 화든 뭐든 다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0분간 쉬겠습니다.